실내 카우보이. 사람들은 그들을 우아서라 부른다. 어린 우아소 알베르토는 로데오 선수. 칠레 최고의 로데오 선수가 되고 싶은 알베르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 꿈을 향해. 칠레 딸라간떼에 자리한 로데오 경기장. 전국 로데오 대회를 위한 지역 예선이 진행 중이다. 경기를 뛰는 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아소. 우아소는 칠레 카우보이를 일컫는 말이다. 칠레 로데오는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하는 경기. 경기장 양쪽에 기다란 곳까지 소를 몰아 부딪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를 잘 몰고 가더라도 목표 지점을 그냥 지나치면 점수를 얻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소의 어느 부위를 부딪히게 하는가이다. 목 부분은 1점, 엉덩이는 4점, 한 경기의 만점은 13점이다. 알베르토와 그의 아빠 리카르도가 매주 열리는 지역 예선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다. 매주 상위 5개 팀에 들어야 전국 대회로 갈 수 있는 승점을 얻을 수 있다. 소가 경기장에 들어오면 먼저 울타리 안에서 한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아야 한다. 성공하면 1점. 첫 번째 공격은 실패다. 알베르토가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한다. 목 부분이 닿은 것 같지만 또 실패다. 마지막 기회. 이번엔 속까지 놓치고 만다. 결과는 0점. 이번 주는 승점을 얻지 못했다. 아쉬운 경기. 알베르토의 사촌형 곤살로는 승점을 얻어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매주 열리는 대회지만 80여 팀 중 5등 안에 드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다. 지난해 로데오 전국대회 출전권을 거머쥐었던 알베르토. 단 한 경기도 소홀할 수 없는 그다. 다시 한 주를 기다려야 한다. 단 1점도 얻지 못한 지난 경기가 지워지지 않는다. 칠레 중부에 위치한 라구나 아쿨레오. 거리 곳곳에서 말과 마차를 쉽게 볼 수 있는 우아소의 고장이다. 경기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알베르토가 로데오 경기로 지쳐있을 말들의 안부를 확인한다. 좋은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준 말들이 늘 고맙고 대견하다.
묵묵히 마구간을 청소하는 아빠 역시 어제 경기가 아쉽기는 마찬가지. 한 팀을 이룬 지도 어느새 7년. 말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둘의 호흡은 언제나 척척 맞는다. 우아소의 아들로 태어나 아침 식사 전에 말 먹이를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 말은 그들에게 가족 그 이상이다. 알베르토, 타기토 투 세리알. 야. 루이스는 얼마 전부터 말 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루이? Toma este sitio, voy a andar a caballo con tu hermano. ¿Quieres topiar? ¿Sabes topiar tú? Sí, pues ya sabes topiar ya. 우리가 어떤 세비어도 돼? 말타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나이. 하지만 루이스 역시 우아소의 아들답게 로데오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아빠, también quiero ir por el rodeo. Papá, quiero trabajar los caballos yo. Bueno, tú lo estás. ¿Cómo se trabajan los caballos? ¿Quién lo va a correr? Mi hermano, tú. Ya. ¿Y Eduardo, no? No. ¿De Tomás? 경기 다음 날은 남편과 아들 옷까지 손질로 엄마도 바쁜 하루를 보낸다. 20, 30, como unos 50 años tiene esta manta.